루시가 스톤헨지, 런던에, 영국 런던에 사는 친구인데요. 영국에 있는 중요한 어떤 뭐 세계 문화유산 중에 스톤헨지라는 게 있고요. 스톤헨지에 가서, 뭐, 루시가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인데요. 여행 간 김에, travel journal 하면서 그림을 좀 그리죠. 거기서, 마지막에는 뭐, Lucy's drawing tips 해가지고,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그 다음에, Of your colors with me now. 이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August 6th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오케이. 그래서 아침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로 우리는 어디를 입으냐. 걷고 주는 걸어 다녔다. 시제가 일기의 형식이니까, 무슨 시제겠다?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걸어 다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스톤헨지를 떠나서 두 번째 여행지가 커츠월드라는 곳이죠. 커츠월드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가 14번 문장에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오후에 오케이, 뭐 비가 오기 시작하나 이럴 때 주어는 좀 뜻이 없는 녀석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비가 오기 시작했던데 비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낸 말이고요. 우리는 어디서란 말이네요. B&B 안에서 머무르는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묶이네요. B&B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결정했다. 결정하다의 시제는 과거일 거고 그 다음에 결정하다라는 동사가 뭐뭐하는 것을 결정하다 할때 어떤 형태를 구하죠. 그 형태 주의해야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B&B 안에서 머무르고 우리는 B&B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결정했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B&B에 대한 소개입니다. B&B는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이죠? Breakfast and bed인가요? Bed and breakfast인가요? 그렇죠. 뭐, 잘 수도 있고 아침 식사도 제공되는 그런 것이죠. 는 어디에서 자, 이 문장 중요하죠. 영국에서 머물기에도 이 말을 영어 단어는 place죠, place. 영국에서 머물기 위해 그다음에 또 인기 있는 이란 말도 이걸 다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과에서 배운 주요 문법이 사용된 그런 문장이죠. B&B는 인기 있는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그것은 이란 말이 생겼겠죠. 그것은 B&B는 B&B는 뭐보다 호텔보다는 어떤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어떤 것 같이 보인다라는 표현할 때뭐 하니까 어떤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런 표현을 쓰겠죠. 네, 뭐 끊을 수 있나? 15 문장 뭐가 있나? 좀더 이어지긴 하는데요. 다 가기는 조금 많으니까 뭐 원래 한 번에 가야 되는 건데 뭐 페이지가 나눠졌으니까 나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in the morning 그쵸? in the morning we가 뭐 했다? we walked 했다. 어디에서? round the Cotswold 이런 시제를 선택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morning In the morning 보니까 뭐 생각나는 것들 쭉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 쭉 얘기하면 되겠죠.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 그 다음에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In the morning 나오더니 in the afternoon도 나오네요. 그렇죠? 뭐 이것과 관련된 거뭐 배웠던 것도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to rain에 대한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to rain에 대한 얘기는 start랑 관련되어서 좀 얘기할 말이 있죠. 이렇게 연결돼서 같은 말잘 알고요. 그 다음에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이 원인이 되네요.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빈칸에 놓고 뭐 넣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이겠죠. So we decided 했다. 무엇을? To stay indoors at our B&B 하고 있네요. Stay indoo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단어인가? Indoors at our B&B. B&B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문장이 있고요. 오케이, 14, 15 모두 to도가 들어있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는 to도가 두번 들어가네요. 어쨌든 중요한 문장입니다.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It feels more like
여기 뭐 feel like인데 기본 형태는 feel like인데 여기다가 뭐라는 말을 넣어서 좀더 강조했습니다. It feels more like hotel, than hotel.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morning에 대한 얘기. In the morning의 뜻은 뭐고? 오전에, 아침에 이런 뜻이죠. 오전에, 아침에 이런 뜻이고. 그렇다면 오후에는 뭐고?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이죠. 통째로 외워야 할 시간적 표현들이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in the morning하고 in the afternoon 사이에 정오해라는 표현이 있죠. 정오해는 뭐예요? 정오해 at noon이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저녁때가 남았네요. in the afternoon 다음에 저녁때 in the evening.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지나고는 밤이 되겠네요. 밤에 at night. 그 다음에 이제 밤 12시에라는 표현이 순서대로 쭉 해보면 밤 12시에 또는 뭐 자정에라고 해도 얘기하죠. 자정에 at midnight. 그 다음에 새벽에는 뭐예요? 새벽에 at dawn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in the morning, at noon, at noon, 정오에, 그럼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midnight, at dawn 이런 표현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그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오늘 아침에는 뭐예요?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이죠. this morning. 오늘 밤에는 또 쓰지만 그보다 더 많이 쓰는 건 tonight 이거 쓰죠. 그렇습니까? 오늘은 today 이거 쓰죠. this day 이거 쓰지만 today 시간적 표현도 쭉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의 종류가 뭐예요? 이 글의 종류가 저널이죠. 뭐 다른 말 비슷한 말은 뭐가 있어요? 다이어리에죠. 그러니까 시제가 뭐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렇죠.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을 얘기할 때는 과거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I walked around the clock work. Walk around라고 익힐 수도 있겠죠. Walk around. 어디 주변을 걸어다닌다. Walk around.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예를 보고 뭐라 한다.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비인칭 주어란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it이 또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좋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은. 그래서 좋습니다. It is good. 매일 운동하는 것. To exercise every day. 이런 거 있죠. 가주어 진주어도 마찬가지. 비인칭 주어 같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앞에 나온 걸 대신하는 it이죠. 그런 it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는 I like it 이런 게 있죠. 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럴 때는 인칭되면 it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it의 종류 딱 하나 남았네요. 나중에 배우게 될. 그래서 여기서는 비인칭이고 날씨를 얘기하는 경우죠. 날씨라든지 거리, 뭐 멀다, 가깝다. 그다음에 명암, 밝다, 어둡다. 뭐 이런 표현들. 시간이 몇 시다, 뭐몇달 며칠이다, 무슨 요일이다. 이런 얘기할 때 전부 다 아무 뜻 없는 비인칭 주어 있으시죠. 계속해서 시제가 뭐가 되고 있다? 과거 시제가 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오전에 있었던 일. 아, 아니네요. 인디에 어쨌든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 오후에 있었던 일. 저녁 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 일기를 쓸 테니까 비가 내렸던 것도 다 과거의 시제니까. 네, to rain은 to 부정사의 무슨 조건이다? 시작했다. 무엇을 시작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다? 비 내리는 것을. 그러면 start는 누구처럼? 성격이 누구하고 비슷하니까? start는 성격이 want 같아요? enjoy 같아요? 아니면 누구 같아요? okay. like 같죠? continue 같고. 그러니까 이 말은 rain to rain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raining 이때 raining을 보고 현재 분사라 해요, 동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start like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begin 또
continue, 그렇죠. continue 또 hate, love 이런 녀석들의 공통점은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도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시작했니, 무엇을 좋아하니라는 대답, 뭐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rain, I like raining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raining이 동명사 형태로 바꿔도 상관없다. It started raining.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다. 이제 오후에 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활동 하기가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뭘 사용한다? 접속사. So, 그럼 so를 빼고 이 문장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소를 안 쓰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Because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하면 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예, 그럼 because랑 같은 단어가 또 모두 있다고 그랬어요. 어? So as. as가 있다 했죠, as. 또 뭐가 있다 했어요? since도 있다 했죠. as it started to rain. since it started to rain. 여기에 because, as, since 전부 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so를 만약에 빼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because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라고 표현해야 된다. 하지만 절대로 because하고 so를 모두 다 쓰지 말라 했어요. 맞죠? So because it started raining in the afternoon, so we decided to stay.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Okay. In the afternoon 이란 표현 보이죠? 오후에 비 내리는 것을 시작했다. So 그래서 we decided. 그 다음에 예,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이란 거. 그 다음에 to stay indoors. Okay. 그래서 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B&B까지 to 부정사 구라고 하죠. 그쵸? 투부정사의 덩어리. 근데 명형구 해보면 무슨 용법이다? 무슨 용법이에요?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적입니까? 부사적입니까? 형용사적입니까? 뭔데요? 당연히 명사적용법이죠. decide라는 동사의 뭐? 목적어. start라는 동사의 목적어죠. 시작했다. 무엇을? 오후에 비 내리는 것을 시작했다. 결정했다. 무엇을? B&B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전부 다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것이 시작됐습니다. 뭐? 비 내리는 것.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뭐? 머무르는 것. 실내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decide는 누구처럼? 디사이드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그 말은 얘를 스테잉으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레이닝으로 되지만 하지만 얘는 디사이드는 원트처럼 투두만을 목적으로 쓰라 했습니다. 그냥 디사이드 뒤에 두잉이 못 온다가 아니고요. 무엇을 결정했니라는 디사이드의 무슨어인 경우에 목적어인 경우에 그것이 어떤 동사가 decide의 목적어가 되고 싶은 경우에 무엇을 결정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머물다를 머무르는 것할때 머물다가 머무르는 것 되는 방법은 to stay도 있고 staying도 있지만 decide 뒤에 오려면 to stay의 형태밖에 가능하지 않다. 다음 indoo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뭐다? 부사다. 실내에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전치사 at이나 in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다. go to 되어야 go 되어야 go there. 그러니까 there처럼 똑같이 만들어질 때부터 뭐로 만들어진 단어다? 부사로서 만들어진 단어다. 실내에서 stay indoors. 실내에서 머무르다죠. 오케이. 실내는 실내인데 어디의 실내? at our B&B. 우리들의 B&B의 실내에서 머무르기로 결정을 내렸다. 무엇을 결정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일단 명사적으로 보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그래서 여기에 popular, 인기 있는 장소죠. 또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하기 위한 장소예요?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장소죠. 누가 그래서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절용법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place가 마치 관계사의 선행사 같은 역할을 한다 했죠? 그쵸? 그래서 place를 집어넣으면 stay place야, stay in the place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in이나 또는 at이 있어야, 여기서는 at이 좋겠죠. bnb는 at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to stay at in England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To stay at in England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at in England.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왜 그러냐? 얘가 선행사인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제목법이니까 뭘 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따져봐요? 누가 언제를 따지죠? 누가 언제? 누가 언제 스테이 하기에 좋은 거예요? 누가 언제 스테이 하기에? 당연히 현재 시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머물기 좋은 거야? 돼지들이 머물기 좋은 거야? 어? 누가 머물기 좋은 거야? 사람들이 머물기 좋은 곳이겠죠?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place는 place인데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겁니다. 누가 people이 뭐할 수 있는 뭐 하는 stay at in England. 그러면 여기 place를 집어넣을 건데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렇죠. 여기에 at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어디에?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People stay at the place in England. 이렇게 할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만한 그럼 뭐, that 또는 which 관계 대명사 정도 바꿨어도 되겠고. 얘는 무슨 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있습니다. 오케이. 얘 있어도 했네. 그러면 만약에 얘를 안 쓰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place가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관계 at이 만약에 여기 없다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뭘 써야 돼? 그래서 같은 표현 to stay in England으로 같은 표현은 a popular place where people stay in England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머물다죠? 근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누가 뭐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머무는 장소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벽에다 대고 주로 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적용법이고요. 얘는 엄밀히 얘기해서 분명히 at이 있어야 됩니다. at the place, stay the place라고 쓰는 일은 없죠. stay at the place죠.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at in England.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이에 대한 얘기. 일단 뜻이 있어 없어부터 해볼까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단 말은 뭐 대신 왔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it 대신에 뭐 왔는지는 뒤를 봐, 앞을 봐. 앞을 봐야 되겠죠? 그럼 뭐 대신 왔어요? B&B 대신 왔죠.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아직 이제 뭐 8월 6일날 일기는 남았는데요. 8월 6일날은 어디 갔는데? 커츠월드에 갔죠? 커츠월드 사진 봤습니까? 오케이. 그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찍을 만한 그런 봤어요? 커츠월드 사진? 봤습니까?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찍기에 적합한 그런 장소도 뭐, 그러니까 뭐, 옛, 뭐, 옛스러운 분위기, 유럽의 옛날 분위기 나니까 관광지로서 유명하겠죠. 산책 다녔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비가 내려가지고 실내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B&B는 영국에서 인기 있는 숙박업소인데,
이번에 아미들이 많이 묵었겠죠. 수민이도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데 못 갔죠. 모르니까? 방탄 별로 안 됩니까? 미안합니다. 진짜? 방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어보면 되게 확 짜증내더라고. 미안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B&B는 영국에서 머물기에 아주 인기 있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어떤 느낌이 든다? 호텔보다는 오히려 가정집 같은 느낌이 든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분위기에 숙박 없었는지 대충 감이 오겠죠. 아,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August 6th. 오케이. 그래서 아침에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 수업 과거시죠.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s. 오케이. 그다음에 뭐 아무 뜻 없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리고 it started to rain. 언제? In the morning. 이게 원인이니까 결과를 끌기 위해서 접속사 뭐 쓰고. So 누가 뭐 했다?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so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나오고, 어떤 것은 ing로 바꿀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얘가 식성이 뭐 고기만 좋아하고, 뭐 채소만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다 했죠.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staying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원인과 결과를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B에서 대한 소개 좀 뭐, B&B is a popular place인데 뭐 하기 위한 to stay at in England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뭐라고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A, 마시라고. B, and AMP. 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Okay, stay at in England 하는 게 원래 맞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B&B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이죠. 비교하는 표현이죠. 뭐라고요?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끄덕끄덕이 아니고 말을 하세요.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오케이, 이런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일단 간단하면 뭐예요? 심플이 있죠? 그쵸? 그다음에 완벽한 퍼펙트죠? 그 다음에 남아있다, remain, 거대한, huge. 그 다음에 finally, 마침내, 마지막으로 같은 말은, at last, 또, in the end, 또는 at the end 같은 게 있다 했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캡처는 뭐 잡다, 뭐 사로잡다 이렇게 쓰고 붙들다. 미스테리어스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예요? 그렇구나. 형용사죠. 신비로운 명사형은 미스테리죠. 그래서 형태와 시에 대해서 얘는 명사형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저널은 일기, 트래블 저널 하면 여행기겠죠. 글의 종류는 트래블 저널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주인은 오늘 오후 다가오에 뭐 언제 어디에 가고 있죠? 언제 어디에 누구를 우리를 뭐 했다? 초대했다. 초대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제는 그쯤인 이강아, 그치? 과거에이죠. 그 다음에 식탁에는 과자 케이크 빵을 치즈가득했다.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있었다란 표현이죠. 가득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식탁에는 과자 빵 치즈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자, 여기에 이게 보이는데요. 어떤 곳동안이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네, 내가 먹느라고 바쁜 동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니까, 그러면 이 동안이라는 단어를 뭘 써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겠죠. 그니까, 내가 먹느라고 바쁜 동안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수고도 중요하죠. 그치,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분명히 단어 시험 칠때 공부하라고 만들어준 데 있었는데,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은 수고로서 어떻게 한대요? Be busy doing이죠.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엄마는, 무엇에 대해서 가보이네요. 무엇에 대해서, 아름다운 컵과 접시에 대해서, 뭐 하고 있었다? 감탄하셨었다. 뭐뭐에 대해서 감탄하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뭐뭐에 대해서 감탄하다. 뭐뭐 보고 깜짝 놀라다.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럼, ing형이겠어? ed형이겠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 있죠. 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뭐로써, 저녁 식사로서,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루시의 그림 그리기 팁. 어디에 무엇을 뭐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일기장에 컵과 접시 같은 일상, 뭐뭐 같은 무엇들이죠. 이거 뭐뭐 같은 무엇들. 우리말과 다르게 뒤에서 뒤로 가겠죠. 일상용품들. 일상용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일상용품을 그리다가 그리는 것이 됐죠. 그리는 것은 괜찮다 이런 거죠. 그러면 컵과 같은 일상용품들을 그리는 것 반만 길어봤죠. 뜻이죠. 그것은 괜찮다죠. 그것들이 괜찮다 하면 안 되죠, 이게 절대로. 맞습니다. 이 문장 중요하죠. 이과에 나온 주요 문법이 여기 들어 있으니까. 그렇지, 이강아. 돌림 잠깐 이어서 있으면 돼. 남대로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The owner가 invited 했죠. 누구를? us를 뭐 먹으라고? for afternoon tea today 그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for 쓰는 것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뭐뭐를 위해서 초대를 하는 거니까 for 써야 되겠죠. 오늘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영국 사람들의 특징은 차를 좋아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오케이 그래서 자 있었다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이거 중요한 수고로서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뭐, 이거를 뭐, there were,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There were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on the dining table. 이래도 되는 거죠. 뭐가 있었다 표현인데, 여기서는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여기 있네요. 테이블이.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중요한 수고고요. 꼭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같은 말도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오케이 그래서 while I was busy eating 하고 있죠. 이거 중요하죠. 이거 소수형 문제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while I was busy eating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아, 이 단어를 썼군요. mom was admiring 무엇을 admiring이 나오네요.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왜 요런 형태로 admired가 아니고 왜 admiring이냐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기 무척 중요한 것들이 쭉 많이 나오고 있죠.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그리고 cups and plates. 그래서 I ate 했다. 어떻게 ate 했다? Too much 뒤엔 food가 생각됐겠죠. I ate too much food. I ate too much. 너무 많이 먹어서 원인과 결과를 잊고 있네요. So I couldn't eat.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얘기 하겠죠. I couldn't eat dinner. 저녁 식사로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Lucy is drawing tips죠. 이제 tips인데 한 개밖에 안 하네요. 어쨌든 계속 나오는 거니까. Lucy is drawing tips. It'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이쪽 이에 대한 얘기.
투 드로우에 대한 얘기. 뭐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인데, 어쨌든 집중적으로 보여야 될건 여기니까, 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everyday objects에 대한 얘기, like에 대한 얘기,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주인인데, 어디에 주인? The owner of our B&B겠죠. The owner of our B&B, invited. 그러니까 B&B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호텔 갔을 때 호텔 주인이 여러분들이 뭐 찬양하실래요 하면서 초대하는 일은 없죠. 그쵸? 맞습니까? 하지만 B&B에서는 주인이 찬양하세요 이러면서 초대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앞 문장에 어떤 문장이 나왔었어요? 이앞 문장이 뭐였어? It feels, 뭐였어?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이란 말이 나오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가정집 같은 분위기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인이 찬양하실래요? 하면서 초대하는 일도 일어난단 말이죠. The owner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그래서 식탁에 있었던 음식들이 나옵니다.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그래서 쿠키 셀수 있고, 케이크 셀수 없고, 브레드 셀수 없고, 치즈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쿠키만 국수용 돼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 of가 무슨 뜻이다?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 할때 of 뒤에 어떤 물건들을 넣어서,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은 뭐다? be filled with이다. 그럼 be filled 할때 fill은 뭐로부터 왔겠어요? 딱 생긴 게 fill로부터 왔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be filled with이니까 이 filled는 fill의 몇 번째 녀석일 거고, 세 번째는 이겠죠? B가 앞에 있으니까. 그럼 얘의 뜻은 뭐예요? 채워진이죠.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P, 원래 형태인 P의 뜻은 뭐겠어요? P의 뜻은 뭐 하다? 채우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P의 뜻은 채우다고, 선단변신이 fill, fill, fill 하고, 두 번째는 과거지만, 앞에 be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바뀐 무슨 시다? 입장 바뀐 어떤 시다? 그래서 채워져 있다고요. 여기서는 be full은 전치사 of로 쓰지만 be filled는 전치사 뭐 쓴다? with 쓴다고. 이 문제 있죠. 이거 중학교 시험 문제 맨날 나와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냐라든지, 아니면 저기에 of 자리에 be 넣고 뭐 들어가냐라든지. 그렇습니다. Filled를 써놓고 was full, 원래 본문은 was full인데 was filled 써놓고 저기에 전치사 뭐 들어가겠냐 이랬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was filled with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영국 사람들이 차 마실 때 차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차와 쿠키와 케이크, 빵, 치즈 이런 걸 같이 즐기는 모양입니다. 간식 개념인데 되게 많이 먹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why를 쓴 이유, during도 아니고 for도 아니고, 그쵸? why를 쓴 이유. 문장의 내용이 어떤 것 동안이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그쵸?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꼭뭘 써야 되겠다? why를 써야 되겠죠. 여기 during이나 for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여기에 누가 뭐뭐 하다가 보이고 있죠. I was busy eating이 보이고 있죠. while, 그래서 while I was being, 내가 먹느라고 바쁜 동안이죠. 그 다음에 꼭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가 뭐해,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그렇습니까?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데, 특히 뭐 때문에 그러냐? 얘의 형태 때문에. to it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ate도 아니고, eating 해야 됩니다. be busy doing, be busy doing. doing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hile 빼고 I was busy eating 하면 내가 먹느라고 바빴다는데 while 붙였으니까 while은 전치사다, 접속사고 during은 그럼 뭐다? during하고 for는 뭐다? 전치사란 말이죠. 어떤 것 동안이나 또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while I was busy eating 표현 꼭 알아주시고, 내가 먹느라고 바쁜 동안. 그 다음에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admiring은 왜이 형태인가요?
왜 어드마이어도 아니고 어드마이어리도 아니고 왜 투 어드마이어도 아니고 왜 어드마이어링 해야 됩니까? 자, 이 부분의 뜻이 뭐고? 엄마가 감탄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드마이어의 뜻이 뭐길래? 존경하다, 감탄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감탄하는 거야, 감탄당하는 거야. 엄마가 존경받는 거야, 존경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존경이란 말은 좀 어색하지만 어드마이어가 존경하다도 되고 감탄하다도 되니까 여기서는 감탄하다죠. 그러면 이게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마음이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렇죠? 다이닝 테이블이 필을 하는 거야, 필을 당하는 거야, 필을 당하는 거죠. 필이 채우다니까. 테이블은 채워지니까 여기는 이디어, 여기는 엄마가 감탄하는 거니까 이디어 말고 무슨형? ing형. 감탄하고 계신 중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의 형태 admired 아니라는 거. 근데 같은 표현으로서 뭐뭐에 놀라다, 감탄하다 이런 표현할 때 같은 표현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amaze의 뜻이 뭐예요? amaze가 놀라웁니까? 그럼 amazing은 amazed도 하고 amazing은 시집이네. amaze의 뜻은 뭐예요? 놀라게 하다죠. 그렇죠? 그럼 엄마가 놀라게 한 거야. 놀라게 하는 걸 당한 거야. 엄마가 으! 한 겁니까? 밥 먹는 사람 수민이 하나도 안 놀랐어요. 강철 심장. 헤, 엄마가 당한 거다. 엄마가 당한 거잖아. 니들처럼. 여기 멋진 플레이트하고 디시즈를 보고 니들 깜짝 어머 이런 게 있다니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mazed를 써서 같은 표현 하려면 mom was amazed. 자, amazed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바로 못 가지고 전사를 붙여야죠. 그래서 뭐뭐에 놀라다라는 수고가 있죠. 그게 뭐였더라? be amazed at이죠. 그래서 mom was admiring 해도 되고 mom was amazed at 해도 되고. 이해됩니까? 자, 정리하면 admire의 뜻이 뭐다? 감탄하다죠. 엄마가 감탄하는 거야. 엄마가 막 감탄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ing란 말이야. 근데 amaze의 뜻은 놀라게 하다야. 그럼 엄마가 놀라게 한 거야. 이 컵들 때문에 깜짝 놀란 걸 당한 거야. 당한 거니까 이번엔 ed형을 쓴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1쯤 됐으면 외워야 할 수거. 뭐뭐에 깜짝 놀라다라는 수거가 뭐다? be amazed at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mom was amazed at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해두고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데 왜 ing형이고 왜 ed형인지는 원형이 admire의 의미가 뭐고 amaze의 의미가 뭐다 때문에 저렇게 형태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admire는 존경하다, 놀라다, 감탄하다니까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관계죠. 그렇죠? 근데 amaze는 놀라게 하다야 감탄하다가 아니고요. 감탄하도록, 그러니까 이걸 이 뜻으로 바꾸면 감탄하도록 만들다란 말이야, 어메이즈의 뜻은. 그러니까 감탄하도록 만드는 걸 당한 거다, 엄마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메이즈드로 써야 되겠죠. 자, 자동차가 메이크를 해, 메이크를 당해. 메이크를 당하죠. 그렇습니까? 그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놀라도록 만들다니까 엄마는 그걸 당한 거니까 이걸 쓸 때는 ED형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I ate too much. 내가 너무 많이 먹었는 게 뭐가 돼서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죠.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어차피 사과에 나올 거거든. 참가에는 안 했지만 이게 너무 많이 먹었어. 그치?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먹었어, 못 먹었어. 그쵸? 내가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알지 않냐? 그치? 너무 많이 먹어갖고 먹을 수가 없었네? 그쵸? 그러면 이 문장하고 똑같은 의미, 뭐가 있다? I
데이트 투 머치. 뭐 하기에는 투잇 자, 여기에 not is 없어. 여깄네. 투 뜻은 뭐고? 너무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래서 내 안에 뭐 있다? 투 안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야, 지금? not이 들어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갑자기 문장 쓰다가 왜 not이 있는지 없는지 맞아. 여기에 anything은 something으로 바꿔 써야 될지, anything 그대로 써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일단 얘는 절대로 묻는 문장은 아니니까, 묻는 문장은 아니고, not이 있으면 anything을 묻어줄 수 있는데, 과거보니까 not이 없는 것 같잖아. 그쵸? 근데 얘가 얘기하는 게내 안에 not 들어있다. 그니까, 그래서 여기에 something으로 바꿨어, 그대로 써. 이 문장하고 같다고요. I ate too much. 난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뭐 하기에는? To eat anything for dinner? 하기에는. 무슨 용법이야, 이거? 투투 용법이야, 투투 용법. 얼마 전에 배웠죠? 맞죠? 맞습니까? 이걸로 바꿔 쓸수 있죠. I ate too much.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뭐 하기에는? To eat anything for dinner. 투투 용법에서 투두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잖아. 왜? 나는 매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똑같은 문장이잖아. 그렇잖아. 맞죠? 나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I ate so much. 그래서 that은 뭘 끌고 다녀? 주어 동사를 끌고 다니죠. That I,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이걸 보고 무슨 구문? So that 구문. That을 뭐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같은 문장이죠. 그 외에도 because I ate too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이런 것도 되겠죠. 같은 문장이 최소 네다섯 개 나오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이런 데 밑줄 딱 꺼놓고 얘랑 같은 뜻이 아닌 문장을 골라내세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문장 같이 짧아 보이지만 시험 문제 다양한 버전으로 응용할 수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이거 이 문장을 그냥 보기보다는 바꿔 쓸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다라는 걸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 다음에 여기에 any는 not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기로 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도 하기로 했죠. 그래서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여덟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죠. no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똑같은 표현. I ate too much, so I could eat nothing for dinner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I could eat nothing for dinner.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Lucy's drawing tips. 루시의 그리기 좋아.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나와 있겠지만 가주어도 얘는 그렇습니까? 가주어라면 얘가 누구 대신 왔는지 모르면 인칭 대명사는 이 문장 앞을 보죠. it이 나오기 전 부분이 보죠. 하지만 가주어라면 어디 봐야 돼? 뒤를 봐야 되겠죠. 괜찮습니다. 뭐가요?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여러분들의 일기장에 컵과 접시와 같은 일상 용품들을 그리.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명사적이라면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있죠.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여기서는 뭐하고 있다? 주어하고 있는데 주어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어 자리에는 딴게 있으니까 얘를 보고 무슨 주어라고 한다? 진주어. 가주어, 준주어 분리죠. 주어, everyday objects. everyday objects의 뜻은 뭐? 일상용품들. object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things. everyday things. 그러니까 매일 쓰는 물건들이 말이죠. like의 뜻은 여기서 뭐다? 뭐뭐와 같은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everyday objects such as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such as, like는 예를 들때 쓰는 거죠. 뭐뭐와 같은 어떤 것들.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야지. cup과 접시와 같은 everyday object를 어디다가 in your journal에다가 to draw 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다면 얘는 드로잉으로 바꿔 쓸수 있죠. Okay. It's okay drawing everyday object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왜냐하면 지금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목적으로 쓰인 경우하고 달리 to도로 바꿔 쓸수 있는지 doing으로 바꿔 쓸수 있는지 굳이 눈치 볼 필요가 없죠. 보어도 마찬가지였고요. 뭐뭐 하는 것이다 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어디에서 쿼츠 월드 근처에는 B&B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후에 비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못 가고 to stay indoors 하기로 decide 했고요. B&B에 대한 소개가 하나 두 문장 나오고 17번 문장은 16번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었죠. 17번, 16번 문장에서 B&B는 뭐보다는 뭐 같다라고 얘기했죠. 호텔보다는 집 같다라고 했고 17번 문장에서 주인이 울릴 애프터눈 티 파티에 초대를 하는 거죠. 호텔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뒷받침을 부른다는 17번 문장에 16번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고. 그래서 owner가 the owner가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오늘 초대했고요. 그다음에 뭐, 테이블 갔더니 막 손다리가 휘어지겠죠. 막 손님들 좀 복특지근하게 해놓은 거죠.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똑같은 표현은 there were라 했어요. 뭐뭐들이 있었다 표현이다. There were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on the dining table인데요. 여기서는 was full of라는 표현을 써서 가득 차 있었다,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표현은 was filled with 있고요. 그럼 be busy doing 보이고 있습니다. While I was busy doing eating, 먹는 동안, 먹느라 바쁜 동안. 그다음에 admiring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이어가 감탄하다기 때문에 엄마가 감탄하고 있는 중이었죠. I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I ate too much, worrying about the loss,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투표로 바꿔 쓸수 있다. So that 구문 바꿔 쓸수 있다. Because로 바꿔 쓸수 있다. This is when it's okay. 괜찮아. 뭐가요? To do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주인이 the owner가 뭐 했어? the owner가 뭐 했다? invited 했죠? 누구를? us를? 전치사 뭐 썼더라? for afternoon tea today 였죠. 그러니까 the owner invited us. The owner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the owner가 invite A for B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근데 따질 필요 없이 뭐뭐를 위해서 초대한 거니까 for 쓰겠죠. The owner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그 다음에, 이 다음 문장은, 또이 문장이 앞에 the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을 뒷받침하는 문장이라고 했고요. 더 호텔보다 집 같은 느낌 드는 이유가 주인이 이런 것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afternoon tea니까 먹을 것들이 차려져 있다는 문장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식탁이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해서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얘는 셀수 있으니까 cookies 나머지는 셀수 없으니까 cake, bread and cheese was full of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라고? was filled with 했죠. 꼭 알아들었으면 중학교 때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중요하다 했죠. 일단 뭐뭐 하느라 바쁘다고 보이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도 보이니까 뭐였더라? While I was busy eating. 뭐라고요? While I was busy eating. 엄마가 admiring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mom was admiring beautiful cups and plat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자, 영국은 그 아름다운 자기로 원래 유명합니다. 영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서 그 자기 같은 거 엄마들 보면은 뭐 이렇게 비싼 뭐그 컵이나 뭐 접시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영국산을 되게 선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이런 것도 뭐 일본도 그렇죠. 일본하고 영국하고 공통점이 좀 많네. 그렇죠.
영국과 일본의 공통점 뭐가 있나요? 섬나라죠? 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있죠? 그렇죠? 남의 나라 침략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가 유명합니다. 일본도 자기가 유명하죠. 그렇죠? 오케이. 비비지 누잉.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맛있었던 모양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이 차린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I ate, 그냥 먹은 게 아니고 I ate, 어찌 먹었어? I ate too much. 이게 원인이었죠. 결과를 붙이려면 접속사 뭐? So, I couldn't eat anything. 뭔 디너? For dinner, 이죠. I couldn't eat for dinner.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이 문장을 좀더 다이어트 시키는 거 보여줬어요.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투투 용법. 오케이. 그 다음에, Lucy's, 이거 뭐지? Lucy's drawing tips였죠. 그림 그리기, drawing. 동명사죠, 이거. drawing은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라 했습니다. Lucy's drawing tips. Lucis drawing tips. 뭐뭐 하는 것이죠. 그림 그리는 것을 위함. 그래서 되게 짧게 시작하죠. 주어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요? It's okay to draw. 그리는 거 괜찮아? It's okay to draw. 뭘 그리는 거? 일상용품들이 뭐였어요? Everyday objects. 예를 들고 있죠. Like cups and plates. 어디다가? In your journal. 이거죠. It'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그러니까 다 주어진 주어군요. It i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오케이. 다음 이제 날짜가 또 바뀌고 있네요. 오거스트 7th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박 며칠 전에 여행이라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일기의 시작이 며칠이었더라? 8월 5th였나요? 5, 6, 7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몇박 며칠이야? 2박 3일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how lo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How long에 대한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2박 3일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 3 days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래서 how long did Lucy take the trip?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How long did Lucy take the trip? 며칠 동안 여행했니? 에 대한 대답. She took the trip for 3 days. 3일 동안 여행을 했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은 뭐 이렇게 할수 있으려나? 플레이스는 옥스퍼드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문장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또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장소는 옥스퍼드였다. 옥스퍼드가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인 거는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란 단어가 이것 때문에 나왔겠죠. 오케이. 우리는 어찌 먼저 어디로가 보이죠? 방문했다면 무엇이겠지만 갔으니까 어디로니까 전체 살고 있겠지 뭐.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로 갔었다. 시제는 이렇게 전부 다 과거 시제, 과거 시 과거에 했던 거니까 둘다 과거 시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곳은 해리포터의 영화로 나온 이후에 이건 언제죠? 일단 그곳은 그다음에 이후로 이건 언제죠? 그곳은 해리포터 영화에 나온 이후로 방문해 이거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네요. 그렇죠? 방문해야 할 세계적으로 유명한은 앞에서 꾸밀 거고 방문해야 할은 방문하다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뒤로 왔겠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시제는 이거 시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문장. 그곳은 해리포터의 영화에 나온 이후로 방문해야 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이거 실제 뭐가 되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렇게 된거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또 중요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쵸.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는 문장이 될수 있겠죠.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장 읽고 봤고요. 내가 옆에 안 봐서 여러분들 보이시면 나는 안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다면 매우 중요한 문장이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고, 뭐뭐 이후로 뭐뭐 했다 이런 표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것도 막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가 보입니다. 어디에서, 영화, 그 영화 속에서 누가 해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저녁을 먹는다. 제가, 이건 뭐 단순한 문장이죠. 여러분들, 중1 잘 지내왔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장. 저녁 먹다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자, 이 문장 중요하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을 그린 조상화가 되죠. 퐁당퐁당퐁당이네.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 속에 또 들어있고. 이것을 봤다. 우리는 그 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을 그린. 자, 뭐뭐를 찍은 사진이란 표현 어떻게 해요? 뭐뭐를 찍은 사진. picture 다음에 접수 못 써요. of 쓰죠. 그러면 누구누구를 그린 조상화 할 때는 조상화가 영어 뭐래요? A portrait of, 이렇게 들어있겠죠, 여기는. 나 누구를 그린? 대학 졸업한 거 언제? 당연히 과거겠죠, 이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유명한 사람들의, 여긴 전치사도. 자, 졸업하다가 어떤 단어가 있고 뒤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런 목적어를 가지고 싶을 때는 꼭 전치사를 붙여야만 되죠. 고스쿨이야, 고투스쿨이야. 고는 스쿨을 붙이고 싶으면 투를 꼭 붙여야 되죠. 이 단어 똑같이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는 전치사를 꼭 붙여야 되고, 그 전치사를 뭘 쓰는지를 꼭 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죠, 언제? 누가 뭐뭐 했다를 누가 뭐뭐 했을 때로 바꾸고 있네요. 네, 나는 어디로, 유명한 올리브나무로 걸어갔다. 그리고가 뭐 빠졌겠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만졌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어떤 뭐 전설 같은 뭐 그런 거 있죠? 약간 미신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이 행동을 한 이유가 이러한 뭐 미신 같은 것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케이, 내가 이 나무를 만졌단데, 만졌다를 떼버리고 만졌기 때문에, 누구는, 나는, 어디에, 자, 어떤 대학에 입학하자라는 표현. 어떤 대학에 입학하자라는 표현. 록스퍼드 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했다. 루시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여자애죠. 그러자. 이 그러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한 단어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한 단어로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빠가 나에게 웃으며,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웃다 할때 전치사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뭐를 빨리 보고 싶대. 어떤 나는 이란 말이 빠졌겠죠. 나는 어떤 무엇을, 벽에 걸려있는 너의 초상화를. 그쵸? 그냥 초상화 아니고 벽에 걸려있는, 뭐 벽에 걸려있는 그냥 전치사로 처리해도 되죠. 벽에 걸려있는 너의 초상화를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루시의 그림은 네 자신의 아바타, 무엇을, 네 자신을 표현하는 아바타를 모여라, 만들어라.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거. 뒤에서 앞으로 그리겠죠. 그다음에 너의 그림이가 훨씬 더 만약, 그러니까 네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라. 여기는 그러면이란 말이 빠졌죠. 그러면 무엇이 너의 그림이가,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이 단어. 그쵸? 훨씬 이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단어를 뭘 쓰는지 전에 수업한 적 있죠. 훨씬, 이거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이거 무슨 소... 비교급이죠. 오케이. 그래서 our last stop was Oxford라고 했죠. our last stop 이렇게 표현해버렸네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이구, 허무하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 이럴 줄 알았더니 our last stop was Oxford.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곳, 이 스탑의 의미 이런 거 살펴보면 되겠네요. 스탑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이런 것도 얘기하면 되겠죠? Now let's talk about Oxford. We first visited, visited를 썼네요. We first visited Christ Church College. 자, 그래서 Christ Church College는 이 옥스퍼드 뒤에 생겼던 거는 옥스퍼드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리지는 단과대학이라 했죠. 칼리지는 어디 속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에 속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작은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옥스퍼드 안에 뭐가 있다?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Okay, we first visited Christchurch College. 그다음에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렇죠? 다섯 개짜리 문장이죠. Okay,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has becom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To vis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sinc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ppear에 대한 얘기 뭐 반대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오케이. 그래서 뭐 중요한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보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in the movies Harry and everyone else가 여기에 왜이 시즌 그니까 왜 시제가 왜 얘는 형태가 이 형태인지 The movies Harry and everyone else eat dinner 그다음에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그니까 해리포터 봤습니까? 어릴 때 봤죠?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뭐 모자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애들 막 모여서 밥 먹는 장면 이런 거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나요? 하여튼 그 장면에 여기 나옵니다. 또뭐 구글 검색해서 뭐. 너무 조그맣네. 뭐 이런 장소인데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세트장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세트장으로 꾸며갖고, 여기서 이제 밥 먹는 장면을 이렇게 CG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뭐겠어요, 이게? 포트레이트겠죠. 그렇습니까?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래서 쭉 했고요.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오늘도 중요하죠. We also saw portraits of도 중요하고요. Famous people, 그다음에 who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는 왜이 꼬라지 놔야 되냐? 그 다음에 얘가 왜 붙어야 되느냐? College. 그 다음에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wh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I touched it.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get into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n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이거 시험 문제, 빈칸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다음에 I can't wait to see. Okay, to see에 대한 얘기 하겠죠? to 뒤에 to가 왔으니까 I can't wait to. 이거 수거도 외워야 되고요. 투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Portrait on the wall. 전치사 on에 대한 얘기.
포트레이트, 참, 포트레이트 나온 김에, 포트레이트 나온 김에 그림의 종류. 뭐, 풍경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 영어로 풍경화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정물화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루시스 드로잉 팁스 for fit your own alpha. 명령문이죠? 뭐라?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much에 대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스탑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무엇인가? 여기서의 의미는 뭐? 우리의 마지막 멈추다는 옥스퍼드였답니까? 그쵸? 어떤 뭐랄까? 기착지라는 얘기하는데요, 기착지.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들른 장소를 얘기합니다. 뭐 어려운 말을 치우고요, 어떤 들른 장소, 여행 중 들른 장소를 스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멈추다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잠깐 멈춘 장소를 스탑이라고 할수 있다. 뭐 버스 스탑 하면 버스가 잠깐 멈추는 장소를 스탑이라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쓰기 버스 스탑의 스탑과 같은 뜻이죠. 우리들의 마지막 잠깐 들른 장소는 was Oxford였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하면 이게 좀뭐 어렵겠지만 넘어갑시다. 또 our last stop was Oxford 이렇게 얘기했고 시제는 과거 시제 쓸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과거 시제입니다. We first visited Christ Church College. 그래서 옥스퍼드 가서 먼저 들른 곳 Christ Church College고 그 다음 들른 곳은 이 여기 있는 홀에 들어가 봤고 뭐 같은 장소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올리브 나무에 가서 만지면서 뭐 들어갈 거야 입학할 테다 이렇게 했고 그 말을 듣고 빨리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왔죠.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그러니까 이 장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as become 왔으니까 완료 경험 계속 되어가는 게 무슨 용법이고 계속 되어 왔다. 계속 뭐가 되어 왔다.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world famous란 말도 place를 꾸미고 to visit도 뭐를 꾸미고 있다? place를 꾸미고 있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 꾸미고 만약에 얘를 go로 바꾼다면 go place야, go to a place야. 그래서 visit 대신에 쓸수 있는 형태는 뭐? to go to. 이 to를 보고 뭐? 살아있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Christ Church College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쭉 되어 왔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로 얘 대신에 뭘 쓰면 안 돼? 왜는 쓰면 안 되죠. 그것이 나타났을 때야. 나타난 이후로 지금까지야. 영화에 나타난 이후로 지금까지야. 아니면 영화에 등장했을 때 유명해진 거야. 자, 그래서 has become은 절대로 어떤 질문 쿡 찍는 표현과 시간적으로 쿡 찍는 표현하고 같이 못 쓴다 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 거야?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이 부분이죠.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아, 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인기를 얻어왔니? 얼마나 오랫동안 인기를 얻어왔다? 그것이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여기에 첫 등장한 연도가 있겠죠.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이후로 쭉
언제까지? 현재까지 쭉 등장한 이후로 언제까지?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어때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쭉 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 뭐가 됐다? 세계적으로 방문하기에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들한 대답 듣고 싶으면 좀 그만 좀 하지. 적당히 좀 하지.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has it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이라고 묻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방문하기에 유명한 장소가 되어왔니?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계속적 용법이다. 시험 문제 has become에다 밑줄 쳐놓고 얘하고 같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현재 완료 시제에다 쭉 밑줄 꺼놓을 수 있죠. 그러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걸 골라줘야 되겠죠. 계속적 용법.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 중요하니까 이번 주에도 또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has become이니까 여기는 when이 아니고 뭐뭐 이루고 그 다음에 since 뒷부분의 특징은 여기에 시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에 시제는 뭐가 돼야 돼? 단순 과거가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쿡 찍고 얘는 뭐 하는 거야? since가 현재까지 끌고 오는 의미죠. since의 의미가 누가 뭐 했었다랑 합쳐지면 과거에 뭐뭐 했었다랑 합쳐지면 누가 뭐뭐 했었던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시제고요.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it은 계속해서 it이나 it이나 얘나 다 똑같은 거죠.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 장소가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방문하기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됐어. 그 장소가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가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제 될거 많습니다. 현재 완료도 있고, 출부동사 현재용법도 있고, since 절도 있고요. how long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을 끌고 다닌 접속사 since, 뭐뭐 이후로. 그러니까 since의 두 가지 뜻은 첫 번째,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날 때 뭐, 누가 뭐뭐 한 이후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뭐뭐 이후로죠. 그것이 등장한 이후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일단 Harry and everyone else.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데이죠. 그쵸? 그러면 데이 잇이 됐다는 얘기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럼 왜 현재 시제 써야 돼요? 영화 속 사실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거, 현재 완료, 갑자기 현재야. 됐습니까? 왜 현재 완료? 영화 속 사실이기 때문에 묻는다. 여기서 뭐 여기에다가 ate 쓴다든지 뭐 또는 뭐 have it 쓴다든지 이딴 시제 쓰면 전부 다안 됩니다. 영화 속 팩트죠. it dinner.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할 때, 복도에서 할때 뭐라고 한다? 복도에서 at the hall. 근데 복도는 복도인데 어디에 속한 복도? of Christchurch. 전치사 at과 of. 어디에서 하려니까 at이고요. 뭐뭐의 복도니까 of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그린 추상화가 뭐다? portrait of다. 전치사 of 쓰는 거. 전치사 문제 낼 만한 게몇 개가 또 연달아 눈에 보이고 있죠. picture of. 이렇게 하듯이 portrait of. 됐습니까? 그럼 자화상은 뭘까? portrait of myself겠죠. portrait of myself. 무슨 대명사? 재기대명사 써야 되겠죠. I painted a portrait of myself 해야지. I painted a portrait of me 하면 안 되죠. 재기대명사 써야 되겠죠. This is a portrait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후를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끄덕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러면 선행사 따져야죠. 선행사가 뭐예요? 페이머스 피플이죠. 아따 힘들다 그쵸? 페이머스 피플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럼 얘 무슨 격 관계대명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형태가 지금은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조심한 덜 조심해도 되겠죠. 언제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이야? 언제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 과거에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 수거 뭐뭐를 졸업하다가 뭐야? 뭐뭐를 졸업하다가 뭐야? Graduate from. 그래서 전치사 문제에 계속 보입니다. 아까 전에 with도 그렇고 from도 그렇고요. of도 그렇고 at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전치사 문제 분명히 여기서 나와요. 됐습니까? 뭐뭐를 졸업하다가 뭐라고? Graduate from. 됐습니까? We also saw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이번에 다시 과거 시제로 돌아오고 있죠.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 초상을 봤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를 졸업했던 과거에 졸업했던 사람들을 그린 포트레이트를 조성하느를 보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from 꼭 있어야 되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시간에 부사들을 이끄는 뭐다? 얘는 뭐다? 접촉사 when이죠. 뭐뭐 했을 때죠.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The building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크라이스트 처치를 가리키고 있죠. 크라이스트 처치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뭐뭐 했을 때, when의 뜻은 누가 뭐뭐 했다를 누가 뭐뭐 했을 때로 바꿔주는 접속사죠. 했을 때, I walked the famous olive tree. 나는 걸어갔죠. 이번에는 걸어갔으니까 to를 써야죠. Walked the famous olive tree and I가 생겼죠. 그러니까 터치가 이 형태인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I가 생략됐고 I가 언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행동이기 때문에 I touched the famous olive tree. Okay, because I touched the tree, 내가 이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라고 내가 말하는 거죠.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Get into 뭐하다? 네, 여기서는 입학하다겠죠? Okay, 같은 말은 엔터. 엔터는 엔터 인투 하면 된다 안 된다? 엔터 더 룸이야. 엔터 인투 더 룸이야. 엔터 더 룸.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 그러면 이러 엔터 더룸 하면 뭐 같이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엔터 인투 더룸 하면 안 되고 엔터 더룸 해야 된다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예요, 그게? 비지 또 비지 코리아 이런 거 있죠. 또 뭐? 뭐예요? 베리미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디스커스 더 프로블럼 디스커스 잇. 지금 하는 것도 시리즈 무슨 시리즈야 이거? 그렇죠.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거 시리즈고 베리미 베리미미 하면 된다. 비지 투 하면 안 된다. 비지 코리아 베리미 discuss the problem. 그 다음에 enter the room. 그렇습니까? 엔터는 바로 what이 오면 된다 이겁니다. very도 마찬가지고, visit도 마찬가지고, discuss도 마찬가지고, discuss 뭐 하다? 네? solve는 뭐 하지? 토론하다. 긴 더러운 벽에다가 뭐 할까? 토론하는 거. 이라 해도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다 지나가는 거. 그러면 get into 엔터가 입학하다면 반대말은 뭐지? graduate이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입학하다의 반대말은 졸업하다일 거 아니에요. 엔터 get into의 반대말은 뭐? graduate. 그럼 graduate the university야? graduate from the university야? graduation 반대로 from이 있어줘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싶으면. Now we get into Oxford University. Then, 여기서 t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어?
물어 바꿔 줄수 있어요. After that 또는 여기서는 느낌상 모두 가능하겠다. 그 순간 또는 그러고 나자 이런 뜻이죠. 뭐는 안 되겠다. If so는 안 되죠. 그 순간 또는 그러고 나서 My brother said to me. 오케이. 미소를 지으며가 뭐라고? 미소를 지으며 with a smile. 점수 문제도 쭉쭉 보이죠. Graduate from with a smile. Get into. 됐습니다. I can't wait to see. 자, 일단 can't wait to가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안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뭐 하기를 엄청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렇습니까? Can't wait to는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같은 표현. Can't wait to do는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look forward to가 있습니다. look forward to도 마찬가지 기대하던데요. 조심해야 될 게, look forward to 할때 to는, it to는 to 부정사의 to죠. 근데 it to는 전치사의 to야.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portrait on the wall. 같은 표현이 뭐냐? I look forward to. 이렇게 써야 돼요. I look forward to seeing your portrait on the wall. 해야 됩니다. look forward. forward 뜻이 뭐예요? 앞쪽으로 look forward 하면 앞으로 바라본다. 앞으로 바라본다는 게 앞을 본다는 얘기가 기대한다는 얘기고 to가 무슨 뜻이냐?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야. go to 수거 할때그 to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나 이거 분명히 가르쳐 줬어. I look forward to seeing your portrait 해야 돼. 자, 지금 뭐 얘기하느냐? 뭐뭐 하기를 몹시 바라다라는 표현으로 can't wait to do도 있고 look forward to doing도 있다는 얘기한 거야. look forward to doing.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to가 it to랑 똑같이 생겼지만 it to는 to do를 만드는 to 부정사의 to고 it to는 go to school 할때 to랑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school 안만 길어봤자 It, seeing your portrait on the wall.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 또 학교 선생님이 뭐 같은 거 가르쳐 준거 없나요? 여기 뭐 학교에서 뭘 했는데, 뭘 배웠는데, 뭐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여기까지 진도 아직 안 나갔어요? 진도 안 나갔어요, 여기까지? 나갔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까? 해석만 하고. 해석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오케이. Can't wait to 뭐뭐 하기를 몹시 바라다라는 뜻으로 look forward to doing 것 같다. 그다음에 create 명령문이나 create your own avatar 해라.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그래서 머치에 대한 얘기. 머치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이런, 뭐, 머치죠. 이건 무슨 뜻이야? 많은 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무슨 뜻이야? 많이죠. 이건 많은 이고, 많이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죠. 각각 뜻이 다르단 말이죠. 생긴 건 똑같지만. Much better는 무슨 뜻이에요? 훨씬 더 좋은이라 했죠, 내가 분명히.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나은. Much가 세 가지 뜻이 있다. 많은 돈. 많이 고맙다. 훨씬 더 나은. 훨씬, 많은도 있고.
많이도 있고, 훨씬도 있다. 매우 좋은 거야. 매우 좋은. 얘 원형이 뭐야? 배러의 원형이 뭐야? 그건 아주 좋은 뭐라 그래? 베리굿 이러죠. 베리는 무슨 급 수식한다고 얘기했죠? 베리는 무슨 급 수식하고, 원급 수식하고, 머치는 이 자리에 넣을 수가 없고, 베리도 이 자리에 넣을 수가 없다. 비교급 수식은 무슨 뜻을 가진 애들이 있어야 된다? 훨씬이란 뜻을 가진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 머치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훨씬이 뭐가 있었어요? 훨씬. 머치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지금 또 다섯 개 얘기하겠죠. 그쵸? Much better, 또 뭐, much better, 또 뭐, a lot better, 또 뭐, still better, 또 뭐, far better, 또 even better.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 자리에 대리를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걸 고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바꿔 쓸수 없는 걸 고르라고 하는 거야. Much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전부 다 훨씬 더 나은입니다. 여기는 more interesting도 better처럼 무슨 뜻? better나 more interesting이나 둘다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 비교급이라죠. 자, 정리하면 비교급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 수식한다?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써야지. very의 매우란 뜻을 가진 말, very more interesting 이러면 틀립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much 대신 쓸수 있는 게 a lot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far more interesting, even more interesting, much more interesting 등이 있다. 물론 각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얘들도. A lot은 많이란 뜻도 있죠, 많이. Thanks a lot 이럴 때는 많이죠. Still은 무슨 뜻도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란 뜻도 있지만 훨씬이란 뜻도 있고, far는 먼이란 뜻도 있고, 훨씬이란 뜻도 있고, even은 심지어란 뜻도 있고, 훨씬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얘들은 입이 기억하는 겁니다. 입이 딴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기억하는 게 절대 아니야. Much more interesting, a lot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far more interesting, even more interesting. 그래서 이강아 뭐라고? 스틸 됐습니다. 내용 정리해보면요, 여기에 마지막 부분 7일날, 그래서 마지막 어디 들렀는데? 마지막 날 8월 7일이 마지막 날이고 어디 들렀는데? 옥스퍼드 들렀는데, 옥스퍼드 안에 속해 있는 어디를 가 방문했다? 그러지. 단과대학교에 들렀다. 옥스퍼드 안에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가 있어서 거기 들른 이유는 여기가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쵸? 그쵸? 방문하기에 유명한 장소. 그쵸? 왜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까? 유명한 영화인 해리포터 영화의 세트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이죠. 그쵸? 오케이, 그쵸.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에서 나왔습니까? 밥 먹는 장면, 저녁 식사하는 장면, 촛불들이 막 날아다니는 장면, 이런 장면 기억나려면 모르겠는데, 촛불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장면에서 나오네요. 기억들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네. 저작권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오네? 영화 속 설명 안 나와. 저작권 때문에 영화 속 설명이 안 나와있네. 촛불 막 날아다니고 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아이고, 애들 하나 숨어.
여기가 뭐야? 여기 제대로 안 보여. 대충 기억나죠? 천국인가? It's just bewitched to look like the night sky. I read about it in Hogwarts, a history. 한다는 얘기죠. 현재 시제 썼다는 거. At the Hall of Church, Christ Church, we also saw portrait all famous people. 어른 people인데 어떤 that graduated, who graduated 생략은 할 수가 없다. 축격이라서. From 전체사 또 the college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the famous oak tree and touched it. 이 나무를 뭐 유명한 나무가 이제 만지면 입학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겠죠. 나무가 되게 고통받고 있겠죠. 온갖 사람들이 와서 만져가지고. 어쨌든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y I will enter Oxford University. 입학할 테야. 네, 그러자, at that moment, 그 순간,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미소를 띈 채 말했다 할 때, with a smile,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되고, 입학하고 졸업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famous people이 돼야지 걸리겠죠. famous 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바람을 한꺼번에 얘기한 거죠. 벽에 걸려있는 너의 초상화를 보고 싶다는 얘기는 초상화 걸리려면 어떤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famous 해야 되고 graduate 해가지고 graduate 하려면 뭐부터 해야지 graduate 할 수가 있어? 엔터부터 해야지 graduate도 할 수 있는 거죠. 입학하고 졸업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걸 한꺼번에 얘기한 거죠. Your avatar will become 훨씬 more interesting 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접시가 뭐였더라? 접시 그렇죠. 플레이트죠. 뭐 디시 같은 비슷한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탄하다는 admire. Mom was admiring 할 때 나왔죠. Mom was amazed at. 그 다음에 단과대학이 아니고 종합대학이니까 university죠. 그 다음에 물건 사물 일상용품 할 때 나오죠. object everyday object. 오케이. 그 다음에 appear는 등장하다. 참 아까 그거 하기로 했는 거 아닌데. 그래서 appear의 반대말은 그렇죠. disappear 사라지다죠. like dislike 반대말 하듯이 appear disappear. 그다음에 portrait는 초상화. 그렇다면 풍경화는 land를 그린 거니까 뭐라 그런다? 그렇죠. landscape. 그 다음에 정물화는 오 still life. 들어간다. Portrait, landscape, still life. Still이 무슨 뜻도 있다? 아니, 가만히 있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Stand still 하면 가만히 서 있으란 뜻이죠. Owner는 주인. 그러면 own은 그렇죠. 소유하다, 가지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graduate는 졸업하다 인데 무엇 무엇을 졸업하다 할 때는 반드시 graduate from. 반대말은 enter와 또 뭐 get in get into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선거가 모두 끝이. 오케이. 그래서 뭐 수업 끝났고요. 이제 사과 수업 시작할 거고요. 사과 단어 시험 쓰기 시작할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요. 선과 마무리 시험 들고 수업 끝내고 마무리해 주세요.